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술 너무 빨라. 오늘 한 3시간 정도 자고 오토바이 타러 놀러 갈 거예요. 할래? 이거 봐요. 방울이가 지금 옷 입어서 짜증났대. 방울이, 안녕하세요. 방울이에요. 안녕. 오, 무서워. 맹수. 그래서 저희는 지금 김밥이랑 떡볶이 사가지고 가서 피크닉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울이 데리고 가야 돼서 슈퍼컵을 사고, 진수는 떠퍼리 타고 갈 거예요. 뭐안 챙기고 있나? 방울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가! 오, 날씨 좋은데요? 진짜, 너 하나도 안 죽어봤지? 알잖아, 오늘 날씨 진짜. 해봐, 그럼. 시작! 택시 조심. 안녕하세요. 오, 택시. 안녕하세요. 어? 뭐하냐고? 재밌네, 서울. 재밌고만. 맨날 다녀도 적응 되지 않는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더 D. 저는 라이더 4입니다. 자, 오늘 갈 곳은 어디죠? 오늘 갈 곳은 남양주의 물의 정원입니다. 그죠? 화면이? 어, 화면이. 왜 이렇게 밝아?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 어, 신호 끝나면 가면 되지. 오고 있니? 와, 나 이거 씨. 이거 80만원, 90만원 넘게 주고 산 건데, 고장난 줄 알고 시급했네. 이 멋진 바이크가 지나갑니다. 오퍼 버튼 눌렀나? 아이고. 바보다 바보. 바보다 바보. 할리. 할리. 인사해줘야지. 또 오면? 난 힐끔 찾아보. 나 어때? 멋있어? 아, 앞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앞머리 그렇게 튀어나온 거 싫다고. 깔끔하게 다 넘기지. 왜? 다 나오던데. 방울이가 짱구 막 엉덩이를 막 옴빼따닥해. 내가 안 보였나봐, 아까 이 앞에 있는 아저씨가. 그럼 운전을 왜 해? 안 보이면? 차선에 그냥 밟고 오더라고? 자기, 너랑 내 사이에 세대 있다, 차. 이래주마. 좀 이따, 정체되면 앞으로 갈게. 왜 오토바이 안 오냐? 인사해주고 싶은데. 그니까. 아빠, 어디 갔니? 아,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다. 여기 좌회전 떤다. 차서. 우회전. 방울아. 방울. 아빠 있어. 방울. 아, 진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 뭔가 소음이 불안하구만. 아니. 나도 이번 오토바이 사고 싶어요. 눈부셔. 방울아, 저기 봐봐. 너무 이쁘다. 이 다리, 우리 양양 갔을 때 생각난다. 아, 그때 진짜 추웠는데. 진짜 극한의 오토바이였다, 그거. 고생한 만큼 재밌었어. 제일 기억에 남는 캠핑. 자기, 난 그만큼 빨리 출력이 안 나오는데. 거기 가보면 어떡해. 일로 와야지. 여전히 와. 뭐야, 여기야? 세워가지고. 어? 신놈이 여기 세워가지고. 아, 헐. 아, 이 새끼 저거.
뭐 하는 거야? 아, 이 저거. 뭐 하는 거야? 아니, 면허 반납 빠나고 옆에 놀러 했어. 이게 뭐야? 아, 미안하대. 아, 미안하대. 어, 미안하면 봐줌. 어, 내가. 어, 그거 안 미안, 그거 안 눌렀잖아? 비상등 안 눌렀으면은 가만히 있지. 어, 미안하다니까 봐줌. 우! 왜 이래? 여기 사람 없어? 뭐? 뭐 아니? 인식 안 하는데? 아, 요 사이로 갈게, 그냥. 왜 나 그 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왜? 아니, 어, 돼지. 이게 뭐 하는 강아지냐? 끝, 도착기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헬멧 벗고 올게요. 여기는 물의 정원. 우와, 백구가 있어요. 어, 음식물 주워 먹는다. 어머, 음식물 쓰레기 뒤진다. 쟤 말고 한 마리 더 있던데. 진짜? 어. 또 있잖아, 봐봐. 어디? 어. 아, 방울이 귀여워. 방울 신났다. 어. 오, 이쁘다. 이거 봐요.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저희. 광훈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방울이? 어. 웃는 거 봐. 기분 좋아? 방울! 나 앉으면 되잖아. 그럼 이거를 요 앞으로 둬야지. 열차가 지나가네요. 아, 진짜로. 어허. 옆에 와서 앉아. 뭐해? 아니, 듣고 있잖아. 아, 여기다 해도 되잖아. 어? 아, 왜 뭐라 그래? 답답하니까. 이거 세우지도 못하고. 어허. 그걸 갖고 오는 거야. 어허. 많이 많다. 좋다, 여기. 흔들린다, 아주? 물려라, 오,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오. 아, 힘들어. 어허? 쓰레기 챙기고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후딱 먹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산책. 뒤돌아 봐. 쫑쫑쫑쫑쫑쫑쫑쫑. 엄청 잘 걸어. 응. 잘 걷는데? 여러분, 저희 짧은 나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 이러고 아무도 안 훔쳐간 게 신기하다. 자기! 자기! 내 옆에 딱딱딱 꽂혀. 옆으로 붙어, 옆으로. 없잖아. 보여주... 유치분 안 해? 응. 보여주고 안 해? 응. 진지도 맥주 한 잔만 해. 아, 너 오토바이 타고 왔어. 오토바이 타고 왔어. 얘 아예 이제 술 안 먹는데요. 술 먹어야지. 술이랑 술. 술. 그걸 꼭 김치에다 따먹으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다 준비됐어요. 뭐 얼른 와. 우와. 오, 맛있겠다. 배고파. 어머니 이거 보쌈에 뭐 간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저 저번에 했는데 완전 맛없어가지고 그치? 야 뭘로 모셔?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드님. 아유 제가 잘 먹었습니다. 불보쌈. 아 참. 어머니 기다려. 아빠가 식사를 가줄게. 얼려. 어? 이거 맛있어. 아 집밥 달콤해? 응. 우리 요즘 집밥을 안 먹어서 그래. 자 고양아 아 쫓지 않으면 되는데? 근데 안 먹는다. 그래도 네, 제대로 챙기지 않아. 맛있다. 응. 그런구나. 봐봐 우리 상태에 부러져. 상태에 부러져 이제. 먹을 거 없어. 내 밖에 없는데 먹게. 맞아요 오늘. 오늘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짠짠. 아우 맛있다. 이거 먹어봐. 시원하다야 이거. 오 오늘 소주 맛있다. 큰일 났어? 오늘 이거 돌아가? 헷갈리지? 응. 야간 근무는 헷갈려. 맛있다. 맛있어? 응. 대박인데? 다시 부를게. 무슨 맛이냐? 즐거워요?
그날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면은 우리한테 달라고 안 하고 무조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간다. 진짜 할 때도. 이거 한 잔 사이즈 맞아요? 똑같아. 왜 이렇게 커 보이지? 당연히 커 보이. 방채까지 닮은 똑같아. 응? 이거요? 아. 엄청 맛있어요. 아이고 전번에 우리 아들이 밥 따달라 했는데 밥을 안 사줘가지고 얼마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어디다 가요? 여기 고기 삶을 때 소주 넣고. 그때 진짜 맛있긴 맛있어. 김치 구워 먹거나. 이거 안 닦는 거야? 나 닦을 때까지? 김치 맛있어요. 맛있는 게 너무 커. 아니 좀 가져갈래? 어, 네 좀만 주세요. 그럼 한 번을 가져와. 두 포기 했는데 한 포기 가져가면. 너무 짜는데. 아니야. 너무 죄송한데. 맞아요. 원래 진지가 옛날 때 계란찜 좋아했어. 야 오늘 안 그래도 보영이 네 생각 났고 제가 시장 가서 간장게장 물어보니까 너무 비싸더라. 보영이 나중에. 그때 있었지 중3인가 그때였으니까 중3 있었는데 전화했었.